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누야샤 전설의 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원래 장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가영이의 퇴사짤로 유명한 이 전설의 짤은 만화에는 없는 내용이며 애니에서만 나온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에피소드일까요? 가영이는 학교 축제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모습입니다. 이곳은 학교 안 가사실. 이 정체불명의 요리재료의 정체는 전국시대에서 10호에게서 가져온 요괴 건어물입니다. 문제는 이 건어물의 열이 가해지면 다시 요괴로 되살아난다는 것. 끓는 물의 열에 데워진 건어물은 다시 요괴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사실을 탈출하는 건어물 요괴들. 가사실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에 달려가 보는 가영이. 요괴들이 재료들을 먹고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발표회에 사용해야 할 음식들이 망가져버린 상황. 좋은 생각이 있다는 가영이의 생각은 편의점을 털어버리는 것. 그렇게 급하게 요리를 완성해내는데 성공한 학생들. 메뉴는 감자 식초절임, 요구르트를 끼얹은 함박 스테이크, 초콜릿에 찍어 먹는 단무지 퐁듀.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은 음식 이름들입니다. 그렇게 무사히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영이의 학교 축제라 놀러온 가영이의 가족들과 이누야샤. 하지만 가영이의 뒤에 나타난 건어물 요괴. 이누야샤가 재빠르게 버섯 요괴를 사돈철조로 해치워버립니다. 이누야샤에게 건어물 요괴가 열에 가하면 살아난다는 걸 듣게 된 가영이. 일이 생기기 전에 해결해보자고 단합합니다. 이누야샤는 남은 건어물 요괴들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축제 음식들 때문에 냄새를 못 맡는 상황. 한편 가영이가 소속된 단체 합창 무대에서 저 멀리 등장해버리는 두 번째 건어물 요괴. 요괴를 잡으러 갈지 무대를 무사히 마칠지 내적 갈등 때리는 가영이. 결국 요괴를 잡으러 가려고 마음먹은 가영이 앞에 이누야샤가 등장하여 두 번째 건어물 요괴도 처치해줍니다. 뿌듯한 이누야샤. 그렇게 가영이에게 남은 마지막 축제 스케줄. 단체 연극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전설의 짤의 복장을 입은 가영이. 얼른 남은 요괴 두 마리를 해치우러 가야 하는데 연극 무대 실수하면 죽인다는 가영이의 친구. 그렇게 단체 연극이 시작됩니다. 급한 마음에 애드립으로 스토리의 절반을 스킵해버리는 가영이. 러브스토리 내용이지만 가영이 때문에 개그 연극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좋아하는 관객들. 여주와 남주가 포옹하려는 클라이막스 부분에 뜬금없이 이누야샤가 무대를 뚫고 들어옵니다. 이누야샤의 돌발 행동에 원래 계획된 연기였던 것 마냥 커버치는 가영이. 이야기는 남주 대 이누야샤의 대결로 흘러갑니다. 민간인 남학생 상대로 철수야를 꺼내드는 이누야샤. 다행히도 그 타이밍에 세 번째 건어물 요괴가 무대 바닥에서 나타납니다. 요괴의 정체가 탈로나 해탈해버린 가영이. 걱정과 다르게 관객들은 너무 훌륭한 연출이라며 요괴인 줄 모릅니다. 쟤들 바보인가? 설상가상 진짜 요괴인 줄도 모르고 덤벼드는 남주. 걱정된 가영이는 이누야샤에게 빨리 어떻게든 해보라고 재촉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람의 상처를 써버리는 이누야샤. 요괴는 죽였어도 천장도 박살나버리고 이번에야말로 모든 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영이. 가영이는 끝까지 연극이었다는 걸 유지하기 위해 이누야샤 보고 자기를 데리고 하늘 위로 도망쳐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전설의 퇴사짤.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 그렇게 가영이와 이누야샤는 네 번째 건어물 요괴를 찾아내어 매기 특별 요괴 요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이 에피소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누야샤에 나왔던 전설의 퇴사짤의 원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